하나의 노래 애국가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세 곡의 애국가를 뽑아서 국악관현악 곡으로 만든 곡인데요. 첫 번째는 1902년도에 최초의 국가로 지정된 건데, 대한제국 애국가가 그첫 번째로 나오고요. 두 번째는 1908년도에 임시정부 애국가가 두 번째로 나오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1935년도에 국가로 지정되면서 현재까지 불려지고 있는 안희태 선생님 작곡의 대한민국 애국가가 그세 번째로 나오게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멜로디를 좀 집중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대한제국 애국가가 나오기 전에 초반부터 한 2분 30초 정도까지는 서곡의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서곡에서는 곡 전체의 한 10분 정도 분량을 압축시켜 놓은 듯한 구조가 돼요. 처음엔 잔잔하게 시작을 하다가 마지막에 점점 이렇게 멜로디가 쌓이고 쌓여서 웅장하게 클라이막스를 이루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의 이제 서정적인 멜로디 이런 거는 어떤 우리가 국민들의 이런 애환 같은 거를 좀 담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멜로디를 같이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악장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대한제국 애국가부터는 저희가 좀 낯설 수도 있는 곡이거든요. 사실 처음 듣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멜로디를 조금 더 쉽게 다가가고자 했고요. 그리고 그 가야금 그 반주에 맞춰서 대금이 되게 솔로로 연주를 하는 부분에서 그 멜로디가 되게 아름다워서 그 아름다운 멜로디를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임시정부 애국가에서는 원래 이 곡이 4박자의 곡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3박자로 편곡을 하면서 세마치 장단을 그 위에 얹혔어요. 그래서 조금 더 한국적인 정서에 맞게 편곡을 해보았는데, 그것도 같이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에 대한민국 애국가는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악기들이 서로 주고받는 그 멜로디를 같이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악기들이 동일 선율을 진행을 하거든요. 동일 선율로 해서 굉장히 임팩트 있게 전진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뭔가 하나 된 의지 같은 거를 표현해보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느껴보시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곡을 들으시면서 지난 대한민국의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 많은 분들의 희생으로 저희가 지킨 나라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런 희생 정신이나 그런 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월에 신년음악회에서 애국가 환상곡을 위촉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어린 소년소녀가 같이 노래를 했었고, 이번에는 노래가 없이 관현악으로만 이렇게 감상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세 개의 노래들이 드러나게 하고, 그게 관현악적인 구성으로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나올 수 있는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애국가의 에너지를 표출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애국가 무심코 그냥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애국가가 가슴속에 깊게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곡들이 있지만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곡들은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다른 나라는 그 민족들의 어떤 응집할 수 있는 힘을 응집할 수 있는 곡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나라의 행사나 어떤 의미 있는 음악회에서 할수 있는 곡들이 여기에 좀 창고 속에 좀 가득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